자, 안녕하십니까. 닥터 피에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문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 아티클이고, 리뷰 아티클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Biomechanical and Biophysical Environment of Bone and Microscopic to Pericellular and Molecular Level. 펭샹이 중국분입니다. 2015년도에 발표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널과 그 DY 넘버를 적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풀페이퍼를 서치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이제 제가 그 몇 편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더구만요. 물론 이제 저희 뭐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야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또 일부에서는 상당히 재밌게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하니까 저로서도 힘이 되고,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 이제 유튜브란 게 그 모든 사람 일반인한테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걸 듣고 나서는 약간의 그 말씀하시는 게 조금 내용이 어렵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Fully understand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공이 아닌 분들에게야 그렇겠죠. 당연하죠. 제가 뭐 다른 쪽의 얘기를 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수준을 레벨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한정없이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좀 베이직한 얘기들을 좀 빠뜨렸구나.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또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본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 또 무슨 해박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반성을 해보면서 이번에는 마침 이렇게 본과 또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피조 일렉트리시티 또는 스트리밍 포텐셜 또 누차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제네트 포텐셜 SGP 등에서 그나마 잘 정리된 문헌이 있어서 중국 문헌이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뷰 아티클을 한번 좀 이렇게 소개드려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과 같은 제목으로 DY 주소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풀페이퍼를 한번 서치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무슨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번 페이퍼는 마치 종합선물처럼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가장 기본에서부터 또 저 윗부분까지도 많이 요약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문헌을 꼭 추천드립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바이오메커니컬 바이오피지컬 인바이러먼트 근데 그 범프라운드 매크로스코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크로에서부터 또 셀에 관련된 거 페리셀룰라니까 이건 봐서 마이크로죠.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단위. 그 다음에 몰리큘러 레벨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나노가 되겠습니다. 나노 더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건 마이크로 단위니까 10에 만해서 6승 10에 만해서 9승 만해서 구성 정도 다니까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셀, 오스테사이트, 오스테블라스트, 오스테클라스트 얘기가 되겠고 몰리큘라 나노 레벨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콜라겐이라든가 또는 HA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매크로한 거시적인 세법 쪽에서 미시를 거쳐가지고 이 나노라는 거는 그러면 초미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초미시. 예? 초미시 세계까지 한번 이렇게 하이러키하게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풀페이퍼의 그 초록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이 나와 있고요. 나와 있죠 제목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펭샹이란 분이 발표했고, 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온 문헌이고 2015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최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크로에서부터 거시, 그 다음에 미시, 그 다음에 몰리큘라, 나노, 초미시 이런 번역이 맞나요? 하여튼 몰리큘라 레벨까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초록을 천천히 살펴보면 초록에 뭐 대단한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제가 그간에 누차 말씀드렸던 얘기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로드 베어링 시스템이다. 여기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로드가 베어링,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그런 기계적인 로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역할, 본 헬스라든가 레귤레이팅 본 메카노 어댑테이션이라든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러한 로딩들은 요 밑에 보면 이제 페리셀룰라 마이크로스코픽하고 콜라겐 미네랄 콜라겐하고 HA죠 나노레벨까지 어떤 효과를 연달아서 하이로키하게 줄 텐데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시적인 세부에서부터 어떻게 미시 초미시 그러니까 마크로에서 마이크로 나노세기까지 한번 일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춰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퍼런트 레벨 디퍼런트 레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각. 그래야만이, 왜 이런 게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 어프로치. 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프로치. 이런 경우는 뭐, 바텀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텀업 어프로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일방적으로만 한쪽으로만 보는 시각보다, 마치 또 반대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보는 시각 아니냐. 마치 연역범, 뭐, 디덕션이라든가, 디덕션. 또는, 어떻습니까? 귀납범, 인덕션. 인덕션 같은 경우. 오랜만에 마술 글씨였으니까 안 써지네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덕션, 인덕션.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정관합이라든가, 무슨 변주법, 다이얼렉트.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이해 어떤 물체를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형태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형태만을 뭐 이렇게 쓰죠. 형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어떤 기능, function, function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 시각을 같이 가진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를 이렇게 3D가 아니라 2D에서 3D 또는 3D에서 시간을 개념으로서 4D까지 볼 수 있다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고 결국 그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4차원적인 시각을 4차원적 그러면 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시각만 그렇게 4차원 시각을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요 펭샹이란 분은 이제 크게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퍼스트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이라키아 스트럭처를 한번 좀 살펴보겠다. 어떻게 계층적인 스트럭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케미컬하기도 한번 보고 아 말씀은 좋아요. 근데 이제 뒤에 다 소개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 로드 베어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로드 베어링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이제 뼈가 있으면 항상 이게 로드가 오게 되면 이게 밴딩만 될 것이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밴딩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밴딩이 아니라 또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이 토전의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밴딩만 우리는 이렇게 항상 굽어지는 밴딩만 생각했는데 어떤 토전도 일어난다.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좀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밴딩하고 토전을 좀 같이 생각해보자. 심플렉스한 아주 간단한 밴딩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뼈를 다시 그려보죠. 아까 내가 너무 못나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항상 이렇게 뭐 구부러지는 이런 밴딩만 생각을 했는데 밴딩 이게 자체적으로 트위스트로 일어나는 스트레라는 어떤 토전도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트레인 컨센트레이트 메커니즘. 스트레인 컨센트레이션. 우리가 오는 뭐 100이라는 힘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뒤에서 추가 설명되겠지만 이 100이라는 힘보다 더 강하게 1000이랄까? 1000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 마이크로 세계에서는 작용을 하더라. 그래야만이 그 안에 있는 셀들이 이걸 인지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결국 살펴보자 이런 얘기인데 드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거나 뭐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 매트릭스가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그 다이내믹한 메카니컬 로딩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능적으로는 그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요게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셰플리드 블루, 그다음에 라쿠나 카네리쿨레 시스템, 그다음에 비조 일렉트리시티, 또 그다음에 일어난 스트림 포텐셜. 누차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걸 갖다 좀 정리를 해보겠다. 기능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나갔고, 또 이렇게 IFF,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플로우에 따라서 어떤 케모 트랜스포트 이펙트, 어떤 케미칼들이 이제 이 물결에 따라서 이동해 간다. 그 다음에 이런 것 자체에 나타나는 물결이 그러니까 쉐어 스트레스. 또 물이 흐르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게 뭔가 플루이드 드래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초록이라 제가 제목만 설명했지만 뒤에 뒷부분 동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간에 누차 말씀드렸던 어떤 본매트리스의 피조 일렉트리시티, 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트리밍 포텐셜이 도대체 어떻게 셀에 작용하는가. 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셀이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옆에 있는 것들은 셀을 만들어낸 물질에 불과하고요. 만들어낸 어떤 자신들의 매트릭스죠.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이러한 큐가 들어갔을 때 시그널이 셀에게 전달됐을 때 이 셀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며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여기 보면 can differentiate, different type of load,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로드에 대해서 어떻게 셀들은 이런 걸 갖다 인지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제 간단하게만 그 이 문헌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인 그 저거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hierarchical structure of bone, 본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해부 형태학이랄까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스트레인이 오게 되면, 로드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본이 디포메이션이 되게 되면 그때 오는 스트레인을 가해서 이제 마크로하기도 한번 보고 마이크로하기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노하기도 나노스코픽 레벨에서도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간에 제가 이제는 또 누차 언급했던 어떤 플루이드 플로우, 또는 하이드로스테틱 프레셔, 피조일렉트리시티, 스트리밍 포텐셜, 뭐 그래비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로덕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뭐 풀페이퍼는 공개하지 않겠고요. 저작권이 있으니까. 제목만 먼저 예, 콘텐츠 내용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 스켈레터 시스템은 물론 이제 저기 그 외골격도 있고 내골격도 있죠. 그래서 뭐 뭡니까 전갈, 뭐 랍스타, 뭐 이런 애들 외골격을 갖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내골격이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칼슘 이런 것도 저장하고 뭐 이런 걸 조절하는 역할도 있고, 뭐 신체적으로 그래비티를 조절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뭐 외골격이 더 멋있어 보이던데요. 뭐 랍스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참 너무나도 멋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근데 왜 사람은 그 내골격으로 했는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외골격이 더 멋있다는 생각이야 아직도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은 그 본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모델링이라는 표현과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구분하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문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하고 구별되게 리모델링을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을 로컬라이즈드 리뉴얼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와 클라스트가 아주 디펜던트하게 서로 코옥을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메카노 센세이션과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카노 센세이션은 우리가 이제 센싱을 한다는 거죠. 로드가 오면, 이거 너무 무거운데? 안에 나 많이 뛰었어.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이펙트를 나타내게 될 텐데, 결국은 뭡니까? 로드가 많이 오는 쪽에는, 뭔가 더 강화를 시키고, 트라베큘라라든가, 그 다음에 로드가 적게 오는 쪽에는 좀 더 가볍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이제 5호건 단위에서 오는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이제 페리셀룰러하게 전달됐냐, 세포는 어떻게 그걸 인지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쿵쿵 뛰었다, 애들이 뛰어다녔다. 이런 로딩을, 셀들은 어떻게, 셀이 귀가 있습니까? 뭐 눈이 있습니까? 셀이 뭐 말을 할줄 압니까?
근데 세포들은 그걸 다 인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럼 세일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었다 보면, 자기들이 만든 게 이제는 결국 미네랄과, 아니죠. 콜라겐과 HA죠. 콜라겐과 HA를, 그러면 어떨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그게 또 하나, 어떻게, 또 하나, 나중에는 그걸 이용해서 또 센싱을 하니까. 그러고서 전체적인 그 스켈레톤을 유지 보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돼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이라키컬 스트럭처 부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이제 저희야 또뭐 요쪽을 전공하신 분들이야 이게 뭐다 머릿속에 있는 얘기인데, 그분들께는 약간 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한번 좀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 또 일반인들 분께서는, 이런 용어나 이런 게 익숙치 않으실 테니까, 도대체, 답해 피해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설명 좀 해봐, 뭔 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이라 많은 시간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설명이나마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해서, 마치 이런 배피가 있어서 이런 그 본의 어네토미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그 본의 어떤 하이라키컬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가지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헌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기 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겁니다. 저기 위키피디아 저기 구글 검색에 보면 저작권하고 상관이 없는 그림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져온 것임을 밝히며, 또 하나 불필요한 것들은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 그리죠. 잘못 그리지만 못 그린 그림이나 봐줘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는, 이건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 파트는. 뭐, 다 아시는 분들 건너뛰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크게 이제 컴팩트본하고 스펀지본으로 나눈다. 컴팩트본하고 스펀지본.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컴팩트본은 하드하다. 껍데기. 하드한 거, 딱딱한 본. 하드. 딱딱한 본. 그다음에 스펀지본은 진짜 스펀지 같은 거. 구멍 숭숭 뚫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비를 먹어보면, 이렇게 겉에는 그냥 아주 딱, 딱한 뼈가 있고, 뭐 그냥 꽉 거진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성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뼈는 두 개, 이렇게 딱딱한 부분, 그게 하드본, 컴팩트본, 또는 코티컬본. 그렇죠. 코티컬이란 표현을 쓰죠. 껍데기 있다. 껍데기 있다. 그래서 코티컬본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컴팩트, 코티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스폰지 같다. 진짜 해면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말로는 해면골. 해면, 아시죠? 해면골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펀지 또는 캔슬러스본. 다 같은 말입니다. 스펀지본, 해면골, 캔슬러스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질골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게 겉에 딱딱한 거, 속에 이렇게 성긴 뼈. 아주 쉽게 표현하면 껍데기하고 속에 성긴 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껍데기에 단단한 뼈. 어떻게 단단한 뼈, 속이 아주 성기게 되어 있는 뼈. 그 안에 가서는 피가 고여있죠. 혈액이 지나다니죠. 이 부분을 보고 혈액을, 여기 있는 혈액을 보고 우리가 보면 골수라고 부릅니다. 본매로. 우리 그러면 뭐 골수에 사무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골수를 뭐 채취한다 이런 게 보면 뭐 뼈다구 해서 뭐를 채취하나 싶은데, 이 내부에 있는 혈액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혈액. 그게 본매로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껍데기 단단한 번호, 코티컬본, 하드, 코티컬본, 컴팩트본, 이렇게 부르고, 속에는 이렇게 성긴 뼈를 해면골, 스펀지본, 또는 캔슬러스본,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화면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서 살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겉에 단단한 뼈, 그 다음에 속에 성긴 뼈. 그래서 이제 그 제일 껍데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 단단한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죠. 이걸 어디서 아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껍데기에 막이 싸고 있습니다. 뼈라는 거는. 재밌는 거는, 우리 오건 단위, 오건. 오건 단위를 갈 때마다 보면 그 오건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막이 싸고 있어요.
뭐 브레인 같은 경우도 뇌수막이 싸고 있죠. 심장도 뭐 페리카르디움이 싸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근육 같은 경우도 머슬 같은 경우도 근막이 싸고 있죠. 그래서 뭐든지 그 오건들은 그 단위 단위별로 막이 싸고 있어요. 뼈도 마찬가지로 막이 싸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거 뼈가 무슨 막이 쌓여져 있다고? 예, 쌓여져 있어요. 그 우리 갈비 먹을 때 보시면 이러잖아요. 갈비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갈비 살이 이렇게 있으면 갈비 살을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갈비다. 그랬을 때 딱 먹고 나면 이게 살이 잘 안 벗겨집니다. 안 떨어지죠. 근데 여기다 이를 갖다 좀 더 꽉 넣어가지고 속이를 한번 완전히 벗긴다 이런 느낌으로 벗긴다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이거 훌러덩 벗겨집니다. 우리 소갈비 먹을 때 훌러덩 벗겨지고 벗겨진 걸 안 해보면은 여기 이제 살이 우리는 근육인데 이거 이제 살이라고 그러지만 요 부분 요 부분은 이게 뭐야 약간 불투명한 굵은 두꺼운 비닐로 같기도 하고 뭐 연골 같기도 하고 이거 기름 덩어리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기름 덩어리 아니고 이 아래는 요 부분 우리 이제 갈비 먹고 나서 그 안에 내부 부분 근육 안에 있는 부분 좀 질기면서 이렇게 잘 씹히지도 않는 거 약간 질긴 듯한 부분 이걸 보고 우리는 골막이라고 부릅니다. 골막. 그래서 그 이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보고 이제 페리오스테움 그랬는데 페리는 주변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페리라는 게 페리오 할 때 이런 데 쓰잖아요. 뭐 페리오치아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페리오가 아니라 원래는 페리란 뜻이에요. 우리 페리는 주변부다. 주변 둘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스티움 그러게 되면 뼈란 뜻이에요. 라틴어이죠. 뼈. 골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뼈 주변부 이런 뜻이 되면 그걸 싸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골막, 골막 이렇게 페리오스티움 골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리오스티움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요거는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요것도 두 겹이다 이거죠. 두 겹. 그래서 이제 뼈 쪽에 있는 부분 이걸 이제 이너 레이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아우터 레이어라고 부르죠. 이너. 그래서 이너 레이어에는 이거는 뭐 셀룰라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잘하고 있어요. 대개는 경우는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나 스템셀들이 그래서 여기 손상이 되면 벌써 얘들이 1차적으로 출동해서 이 뼈를 리페어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바깥 부분 좀 파이브라스 섬유질 세포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